안녕하세요. 꽃과 여인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는 김미숙 작가라고 합니다. 꿈과 현실의 이상향을 한 폭에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안견의 목유도원도라는 작품과 제 작품에서 꽃을 외계로 간결한 인체의 드로잉으로 표현하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상향이 한국화를 전공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색에 대한 저의 생각은 색은 같은 색상이라도 살아온 환경, 경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색은 자연이 주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을 보며 느끼는 감정도 모두가 다르듯이 우리는 주변을 둘러싼 색, 울창한 숲, 바다, 그리고 예쁜 옷, 예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 우리는 색을 먼저 인지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색을 통해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색은 여행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 컬러 오브 라이프라는 주제로 우리들을 둘러싼 자연의 색, 도시의 색 등 정체성에 관한 주제들로 전시 참여 중인데요. 동양의 오방색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색들, 색의 에너지, 에너지가 주는 힐링, 그래서 제 그림, 작품의 부제로 색 안에서 색다른 힐링을 찾다, 컬러가 주는 에너지가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과 스트레스를 색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작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수성아트피아의 초대전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림 속에 여러가지 색이 주는 에너지를 여행을 가지 않아도 제 작품의 컬러 모티브를 가지고 힐링을 얻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